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뭐 하냐고요? 아, 잠이 안 와서 끼고 있었어요. 오리인가 봐요. 오리가 한 세 마리가 보이네요. 엄청 자유로워 보인다. 막 날아서 가다가 또 물에 앉고 그러네. 지금 20살 같다고요? 무슨 소리죠? 대만에 활동 계획이 있냐고요? 글쎄요. 한국 활동하기도 벅차서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뛰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좀 춥다. 청라 공연을 보셨어요?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에어팟이 왜 한쪽만 커스텀이냐고요? 양쪽 다 원래 커스텀이었는데 한쪽 뛰다가 굴러 떨어져가지고 이거를 잃어버렸었어요. 그래서 당근으로 샀습니다. 한 짝만. 해화역에서 어떤 조금 앳돼 보이는 여자분한테 구매했습니다. 독감이요? 아니요. 저 독감 안 걸려. 근데 왜 자꾸 기침하지? 독감 안 걸렸어요. 아, 이게 별로 안 추운데 그 뛰다가 안 뛰니까 땀이 식어가지고 좀 춥네. 이거 뛰다 안 뛰어서 그런 거예요. 온도요? 당근 온도? 나 몇이지? 몰라요. 안 봤어. 근데 기본은 넘어. 나 당근 온도 조금 높을걸요? 그래도 꽤 여러 개 사고 팔고 해가지고 나쁘지 않을걸요? 동안 비결이요? 뭔 동안 비결이에요? 다 늙었구만. 다 늙어 빠졌구만. 뭔 동안 비결이요? 집 라이브를 거의 안 하냐고요? 집 라이브. 예전에는 집에서 라이브를 조금 더 많이 했던 것 같긴 한데,
요즘에는 집에 잘 안 키네요. 그쵸? 집에서 할 때는 공연 끝나고 와서 잠깐 인사할 때? 그럴 때 말고는 잘 안 키는 것 같은데? 26인데 누나 모습 보고 반말하려 그랬다고요? 아, 나 26인데 나한테 반말을 한다고? 요놈 안 되겠네. 어디 한번 반말해봐요. 어차피 다 같이 늙어가는 건데. 아니다, 26은 늙은 건 아니지. 26이면 아직 창창하죠. 오늘은 뭐 했냐고요? 아, 저 오늘 그 맥북 프로를 장만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통장이 텅장이 됐어요. 전 당분간 라면만 먹고 살아야 됩니다. 진짜예요. 리얼이야. 맥북 프로를 샀고, 그리고 오늘 또 뭐 했냐, 라디오도 했고요. 그리고 밥을 좀 먹었고, 밥을 먹은 죄책감에 뛰러 나왔습니다. 정말 속 시끄러운 밤이네요. 마음이 소란하네요. 밤길이요? 밤길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뭐 사람이 있어야 무섭지.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무서우면 여러분들이 신고해 주실 거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님 말고. 수영 좋아하냐고요? 수영 좋아합니다. 근데 수영을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물놀이를 좋아하는데 정상적으로 수영을 배운 적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쁜 몸매로 성장한 비결이 3분... 아이씨, 깜짝이야. 아까 보던 영상이 깜짝 놀랐네. 에어팟을 꼈는데 좀 전에 보던 영상 소리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혹시 여러분들한테도 들려요? 어휴, 당황했네. 전용 수영장이 있다며 뷰티풀. 고맙습니다. 절레. 응? 물이요? 아니요, 물 안 가져왔어요. 물이 없다, 내가. 그래도 카드는 가져왔어요, 오늘은. 깜짝아. 개복치야. 왜 이렇게 놀래. 오늘은 크로스백이 있네요. 아, 맞아요. 이거 원래 안 들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까먹어버린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가? 그러니까 이거를 안 들고 나오려고 한 걸 까먹은 거예요. 두고 나오는 걸. 그래서 귀찮아 죽겠는데 들고 나와버렸네? 원래라면은 안 들고 나와요. 그냥 손에 뭐를 드는 게 되게 귀찮아가지고 운동할 때 그냥 뛰는데 들고 나와버렸어. 버릴 수도 없고. 아, 정말
속 시끄러운 밤입니다. 저분은 왜 자꾸 손키스를 날려달래? 손키스요? Why? 이유를 알려줘. 짐이 되어버려. 맞습니다. 그나마 조그만 건데도 운동할 때는 이제 조금이라도 뭐가 있는 게 굉장히 짐처럼 느껴져요. 공감? 오! 뭐야? 아씨, 깜짝아. 아씨, 어이없어. 나 이거 잃어버린 줄 알아. 잊어버린 줄 알고 깜짝. 아이, 좀. 아, 영상 소리가 자꾸 나와. 아, 제가 이거. 이거 켜기 직전에 에어팟 끼고 무슨 영상을 보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제가 이렇네요. 제가 이래요. 모르겠다를 들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와, 그 노래 진짜 옛날 노랜데. 그 노래를 듣고 계세요? 대박이다. 모르겠다 널 유유유 미미 예. 뭐 이런 노래였던 것 같은데. 그 제가 가사 쓴 노랜데, 진짜 오래된 노랜데. 10년 전부터 팬이에요. 와우. 맞습니다. 야간 운동이 안 무섭다는 게 반전이라고요? 왜 반전이죠? Why? 여친하고도 헤어지고 남은 건 나뿐이야? 재밌는 분이네. 아, 싱어게인이요? 저도 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딱히 할 말이 없네요. 그것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어. 나다랑 연락을 하냐고요? 자주는 아닌데 가끔 합니다.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잘 없어가지고. 09년생이라고 말하고 다녀도 인정을 한다고? 그건 너무 오반데요? 09년생이 몇 살인 줄 알아요? 장난합니까? 지금 나 매기는 겁니까? 09년생이면은 9, 0 나랑 20살 차이 나는데 20살 차이면은 내가 일찍 결혼했으면은 내 아들 딸뻘 아닙니까? 이 사람이 농담도 정도껏 해야지. 09년생이라 어따 나를 09년에 데뷔했는데. 진짜 엄마네 엄마야 진짜. 정말 속 시끄러운 밤입니다. 이 말을 몇 번 하는지. 왜 이렇게 속이 시끄러울까? 속이 너무 시끄럽다. 동안이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도 누가 그 얘기 해가지고 지금 다 늙어 빠졌는데 무슨 동안이냐고 그 얘기 했었는데. 장난합니까? 매기는 겁니까? 매기는 거냐고요? 네?
결혼 계획이요? 아, 그럼요. 그럼요. 결혼 계획 있죠. 뭐가 있는데? 지금 내 스스로가 너무 어이가 없다. 결혼 계획 있죠. 태연은 낫지 않겠습니까? 나랑 결혼할 사람?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쯤 대충 태연은 낫을 거고 예비신랑 뭐 지금 2시니까 자고 있거나 아니면 뭐 글쎄요 뭐 하고 있을까? 글쎄요 저 잘 모르겠네요. 뭐 하고 있을지. 2시 9분이니까 야식을 먹고 있으려나? 야식을 먹고 있거나 아니면 넷플릭스를 보고 있을지도. 늙어 빠졌다뇨. 저는 레이나님보다 10살 많은데 완전 늙다 못해 관 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야. 아이 선생님 관 속에 들어가면 안 되죠. 아이고 저의 아이고 저 오빠인지 언니인지 모르겠는데 관 속에 들어가시면 안 되죠. 아이고 무슨 소리세요. 그러게 너무 이르죠. 아이 관 속이란 말이 왜 이렇게 웃기냐. 아니 제가 다 늙어 빠졌다는 게 아니라 그 제가 그냥 동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 신랑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냐고요? 말은 통합니까? 아니 예비 신랑인데 말은 통해? 구글 번역기 켜고 소통해야겠노. 부부인데 말 한마디 하려면 10분 걸리겠나. 뛰어야 해, 여러분. 전 계속 뛰어야 돼요. 뛰는 거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뛰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평소보다 텐션이 높은데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거나 조금 마음이 많이 소란하면 반대로 이렇게 텐션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조금 광기에 가깝다는 느낌이죠. 좋은 일 없고요. 사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주 많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노력 중이에요. 몇 번째로 무대에 올랐냐고요? 글쎄요. 그걸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방 공연, 고향 공연 계획. 고향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나일스가 그 인천에서 하는 거는 끝이 났고요. 이제 다음 주 쉬고 11월 13일인가? 일단 중순부터 서울 서초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서초에서 하고 일단 올해는 끝납니다. 이게 트라이아웃 공연이라 본 공연이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아이돌로서 강한 내면의 소유자예요. 그러게요. 저는 제가 이때껏 살면서 참 멘탈이 셌고 강하다고 나름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 강한 멘탈이 좀 좋지 않네요. 그 강한 멘탈이 올해는 조금 그래서 뜁니다. 고향, 그러게요. 가면 좋을 텐데 제가 간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아쉽네요. 헬스장보다는 야외 운동을 좋아하냐고요? 아, 예. PT를 받을 때도 있는데 근력 운동은 PT를 받는데 그 러닝머신 이렇게 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PT 받을 때도 러닝머신 잘 안 해요. 강한 멘탈이면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더라고요. 그런가요? 진짜 그런가? 진짜 나는 되게 그 회복 탄력성? 이라고 해야 되나? 안 좋을 때탁 치고 올라오는 그 탄력성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요즘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약간 물에 빠진 생쥐 마냥 물에 빠진 쥐새끼 마냥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네. 그쵸. 살다 보면 그런 시련도 있는 거죠. 맞아요. 언제나 늘 어떻게 좋나요? 맞습니다. 오늘도 기타 치고 계시려나? 그러게요. 오늘도 기타 치시려나? 기타를 잘 치시진 않았던 그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죠? 새벽 2시에 기타 치시던 분. 새벽에 이쁘다고요? 화장 아직 안 지워서 그런가? 뛰는 거요? 아니요, 더 뛰어야 돼요. 사실 전더 뛰어야 됩니다. 지금도 이미 한 2시간 가까이 있었지만 뛰어야 됩니다. 저녁에 무엇을 먹나요? 아, 오늘은 초밥을 먹었습니다. 스시. 마음 먹은 대로 살아진다는 게 바라는 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삶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 언젠가 이루어진대요. 그러게요. 저도 계속 나아가야겠죠.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지만 고인물처럼 고이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은 그래도 빛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주신다고요? 아, 관들이 왜 이렇게 웃기냐? 고맙습니다. 아, 나 되게 복 받았네. 운이 좋다, 그죠? 누군가가 내 노래를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준다는데. 너무 고맙네. 아이고. 니브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안 본 지가 엄청 오래됐네요. 당근 마켓에 거래하러 나가면은 반가워, 많이 반가워 하냐고요? 아니요? 반가워하는 건 둘째치고 아예 못 알아보시는데? 알아보신 분 단 한 분도 없어요. 당근 하러 갔을 때. 깜짝 놀랐는데 못 쳐서 더 놀라요. 맞아. 새벽 2시에 기타를 밖에서 쳐서 너무 놀랐는데
못 쳐. 못 쳐서 더 놀랬어. 잘 쳤으면 진짜 이렇게 버스킹 보듯이 멍하게 봤을 텐데 못 치더라고. 솔직해서 더 좋은 것 같다고요? 아, 제가 좀 성격이 솔직하긴 하죠. 솔직한데 점점 원래는 진짜 솔직한데 지금도 솔직하지만 자꾸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말을 못하겠어. 말을 자꾸 안 하게 돼요. 덜 솔직하다기보다는 말을 안 하게 돼. 근데 안 자요? 임들? 내가 라방 켜서 진짜 제일 많이 하는 말인 것 같다. 그죠? 안 자냐고. 그럼 지는 자기도 안 자면서. 오글거리는 주접을 엄청 싫어하는 것 같다고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접 좋아합니다. 이제 면역이 좀 돼서 견딜만 합니다. 몸매가 너무 예뻐요. 타고난 집안 유전자인가요? 집안 유전자요?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되지? 몸매는 한강에서 만드신다고요? 아, 그쵸. 지금 뛰고 있는 것도 다이어트 몸 만드는 거긴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튼 그것도 한몫합니다. 살을 빼야 되거든요. 살을 못 빼고 스케줄을 해가지고 내가 너무 짜증이 나. 왜냐면 저는 그 붓기의 유무, 그러니까 살을 뺐을 때와 안 뺐을 때 유무의 좀 얼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해가지고, 안 했다기보다 못한 거에 가깝긴 한데 여튼 못해가지고 얼굴이 아주 터질 것 같던데? 얼굴이 그냥 금방이라도 풍선처럼 터질 것 같던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니? 이미 그건 나갔는데. 아휴.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궁금하네. 히든싱어 잘 봤다고요? 저는 히든싱어 나간 적이 없는데요. 진짜 귀여우시다. 히든싱어 나간 적 없지만 뭐가 됐든 잘 봤다고 하시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도대체 뭘 보신 거예요, 근데? 난 히든 싱어에 나간 적이 없는데 뭘 본 거야? 날 본 게 맞아? 내 모창 가수를 봤나? 뭐지?
아니요. 저도 요즘 따라 힘이 많이 드네요. 그래요? 덕분에 잠시 행복함을 느낀다. 제가 그렇게 행복을 줄 수 있나요? TV 나와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래서 그 반가운 게 히든싱어? 그래서 날 본 그 반가운 방송이 히든싱어냐고. 나 히든싱어 몇 라운드까지 갔어요? 너무 궁금하네? 저 몇 라운드까지 가던가요? 후기 좀. 내가 찐빵처럼 생겼다고? 찐빵을 사러 간다고? 이 사람이 진짜. 얼탱구리가 없네. 내가 찐빵처럼 생겨서 찐빵을 사러 간다고요? 여보세요. 저도 찐빵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 찐빵. 혼자만 먹을 거야? 사줄 거면 나도 사주던가. 카탈레나 히든싱 웃기긴 하겠다. 그러게. 춤추는 이거 작은 카탈레나 이거 겁나 따라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진짜 웃기겠다. 누가 더 코에 많이 걸어 코착력으로 승부하는지. 누나 저 너무 귀여워서 미치겠어요. 5분만 결혼해주세요. 5분 결혼할 거면 결혼을 왜 하냐. 진짜. 아니 5분 결혼하고 그럼 이혼해야 되잖아. 그럴 거면 결혼을 안 하지. 뭐지? 싱어게임 나갈 랭씨는 평행세계의 오해리신가? 그런가 봐요. 저 진짜 여기저기 많이 나오네요. 싱어게임도 나오고 히든싱어도 나오고. 방송 되게 많이 하네. 바쁘네. 노래를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지만 시청자 입장으로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도시어부에 나온 거 잘 봤습니다. 아, 저 도시어부에도 나가던가요? 진짜 많이 나가네? 왜 이렇게 방송 많이 하는 거야? 진짜 세상에. 도시어부에도 나와요, 저? 뭐 하던가요? 낚시하나요? 거기서 뭘 할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와요?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그 아래 나오면 조금 그건 문제 있는. 저기, 여보세요. 선생님. 아니, 딴 프로그램은 그렇다 치는데 그 아래 제가 나오는 건 조금, 뭘로 나와, 내가? 철컹철컹이야? 뭐야. 내가 거기 왜 나가는 거야? 아니, 저 범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 저 범죄자 아니고요. 저 선량한 시민입니다. 저는 법 없이 살 정도까진 아니지만 그 아래 나갈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네, 나 혼자 산다도 나가던가요? 어머, 진짜 바쁘네. 바빠 너무 바빠. 아, 제가 진행자인가요? 아, 출연진이 아니라 진행자.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 그래요. 너무 잘 어울리겠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알 그렇구나. 제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제가 태어나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프로인데 고맙습니다. 꽃공부도 아니고 그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민진 씨. 이 새벽에 안 주무시고. 저희 제품 홍보 모델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어떤 제품이길래? 아, 제가 홍보 모델을 하고 있나요? 어떤 제품인지. 아, 인도, 안녕하세요. 리버풀 경기장 봤어. 아, 이 사람들 진짜 어마어마하네. 리버풀 경기래. 아, 그쵸. 아, 제가 축구도 하던가요? 축구하는, 그치, 그럴 수 있지. 너무 바쁘다. 왜 이렇게 바빠? 아, 도대체 몇 개라는 거야? 방송을 몇 개를 하는 거야? 너무 바쁜데? 좋겠네요. 바쁘고. 나마스테라고 할수 있나요? 나마스테 하면 되죠. 꿀 넣는 거 너무 멋졌어요. 아, 제가 꿀을 잘 넣던가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백종원 아저씨보다 바쁘다. 그러게, 너무 바쁘다. 어우, 너무 바빠. 세상에. 시각인 심사위원도 가야 된다고요? 아, 진짜 웃기네. 심사위원 가서. 아, 71호님. 누르겠습니다. 아이고, 좋네요. 잠깐 눈물 막 흘리고. 슈퍼게임도 한번 써보고. 재밌긴 하겠다, 그죠? 새벽에 조깅하는 이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잠이 안 와서입니다. 속 시끄럽고 잠이 안 오면 뛰는 게 제일 나아서? 제일 낫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퇴장할 때 귀여웠다고요? 아, 그 정신 못 차리는 거. 너무 너무 신이 많이 났던데? 제가 원래 텐션이 그렇게까지 높은 사람은 아닌데 거의 뭐 약간 너무 신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던데? 이해해주세요. 얼마나 신이 났으면 그렇겠습니까? 신날 일이 없는데. 간만에 신날 일이 생겨가지고. 아, 폰을 계속 들고 있어서 팔이 아플 것 같아요? 몰랐는데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 거 뭔지 알아요? 몰랐는데 누가 알아봐주면 그때부터 자각되는 거? 지금 내가 딱 그래. 갑자기 얘기하니까 아픈데, 발이?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계속 바꾸면서 하고 있긴 한데, 내려놓을 때를 찾아봐야겠다. 오케아의 레니나님은 텐션이 대단하신데요. 그거는 오케아니까 그렇죠? 그것은 사실 저의 job 아닙니까? 일.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죠. 컨셉이 그런데. 하지만 저는 혼자 있을 때 텐션이 높지 않습니다. 굉장히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요. 노래하고 대기실을 다시 가나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었나요? 아, 그게 그때 달라요. 그쵸? 대기를 하는 순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누나 진짜 우리 집 고양이보다 귀여워. 고양이보다 귀엽다고? 그건 아니야. 고양이가 세상을 구한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그건 아니야. 혼자 있을 때 텐션이 높으면 더 이상할지도. 아 맞네, 맞는 말이네. 맞네. 혼자 있는데 너무 신나면은 그게 더 이상하긴 하겠다. 원래 다 그런가? 갑자기 궁금하네. 원래 다들 이제 사람이 있으면 좀 텐션이 높아지고 혼자 있거나 하면 텐션이 좀 낮아지고 그런가요? 다들? 새벽에 혼자 이러고 나오면 안 무서워요. 가끔씩 조금 무서울 때가 있는데 별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어서. 아 어디냐고요? 안 알려줌. 안 알려줌. ENFP가 갭이 커요? 그렇구나. 밤에는 차분해지는 듯. 내가 밤 시간을 많이 보내서 그런가 보다, 그럼. 저 이제 ENFP도 아니에요. MBTI 또 바뀌었어. 이제 믿을 수 없어. 나의 MBTI. 안 피곤하냐고요? 피곤해요. 피곤해. 안녕 경민아. 왜 안 자고 뛰냐고? 속 시끄러워서. 잠이 안 와서. 속 시끄럽고 잠이 안 오는데 뭐 술을 먹는다거나 다른 것보다는 뛰는 게 낫지 않나? 속 조용히 해라, 좋은 말로 할 때. 그러게. 속이 좀 조용하면 좋겠다, 나도. 언제쯤 속이 편안하고 평온하고 조용해질까?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렇게 됐을까? 몇 시간까지 걸어봤냐고요? 뭐 여행 갔을 땐 진짜 많이 걸었죠. 막 거의 하루 종일 걷고. 여기서도 운동할 때도 많으면 한 3시간? 3시간 정도도 있고 그래요. 오버워치 하라고? 게임 하라고? 아 근데 쉬는 게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요. 이게 나의 문제야 지금. 그러니까 잘 쉬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고 쉴 때는 좀 쉬고 이거를 잘 분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뭐랄까 뭔 말인지 알죠. 여튼 그게 같이 돼야 되는데 저는 지금 쉬는 게 마음이 불편해요. 뭐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불편해. 쉬는 게. 근데 또 막 가지고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다 겹쳐서 힘들면 또 그거대로 힘들고.
진짜 이상하다. 그죠? 박치기를 해서 기절시켜서 나를 자게 하고 미쳤냐고. 아니, 그렇다고 내가 잠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늦게 자는 거지, 잠을 잘 때 안 자는 건 아니야. 물론 속이 더 시끄러우면 깰 때도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스케줄 때문에 못 자는 거 아니면 8시간씩 잡니다. 불면증은 아닙니다, 전. 수현이랑 예전부터 음색이 비슷하다 생각했다고요? 아, 악동 뮤지션, 악뮤션님이요? 그런가? 비슷하나? 아, 비슷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저는. 여튼, 여러분. 그럴 때 그냥 순대국밥 가자고? 맞지. 그게 정답이긴 하지. 거미줄. 그치. 맞지. 그냥 그때 순대국밥 먹고, 배부르게. 아휴. 있는 게 제일 행복하고 좋죠. 그쵸. 왜 나갔냐고요, 싱어게인? 방송에서 얘기하긴 했는데, 그냥 제가 활동했던 알려진 노래 말고 다른 노래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뭐랄까, 뭐라고 해야 되나? 알맞은 말을 고르려고 하니까 말을 못 하겠네. 네, 여러 노래도 여러 노래인데, 사실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이 있었어요. 특정 모습이 있는데, 그걸 보여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되게 안타깝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하고 싶은 노래, 그러니까 부르고 싶은 노래가 커버곡이라는 게 조금 안타깝다 그래야 되나? 안타까웠어요. 뭔가 내 노래 중에서 보여주거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없다는 게 조금 슬픈 일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활동했던 노래들이나 냈던 노래가 다 싫고 그거를 부정한다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많은 사랑을 받고 저를 알릴 수 있어서 좋았지만, 뭐랄까, 그냥 제가 보여드리거나 조금 하고 싶은 노래들은 다 남의 노래라는 게 그게 좀 스스로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노래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노래를 안 만들어 본 것도 아니지만 좀 더 조금 더 하고 싶은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볼까 해요. 이게 제가 스스로가 되게 아쉬웠던 게 뭔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못 보여줬다는 게 이렇게 뭔가 마음에 한이 될 정도면은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불분명한 거죠. 이때까지 저는 불분명한 것 같아요. 색깔적으로? 그러니까 색깔적으로 노래를 막 엄청 못해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나의 색깔과 나의 것을 조금 더 찾아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때까지는 앨범 내면은 사람들이 뭐를 좋아할까?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건 어떤 걸까? 뭐 당연히 그런 고민을 가수들은 대부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너무 그거에 많은 퍼센트를 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보여주고 싶고 내가 더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그거를 밀었으면은 그러니까 미는 그런 깊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깊이가 얕으니까 여기서 시키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기서 시키면 저렇게 흔들리고 사실 그런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노래와 예를 들어서 회사에 소속돼 있거나 뭔가 이 앨범을 만들 때 내가 원하는 거를 무조건 다 할 순 없잖아요, 사람이.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앨범을 제작하는 혼자 이제 소속사가 없으니까 혼자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예를 들면 저는 되게 잔잔한 노래를 만약에 내고 싶어요. 제가 막 많이 요즘 얘기했던 그런 노래들? 아니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최유리님의 숲 같은 노래를 제가 만약에 한다고 쳐요. 저는 하고 싶다고 쳐요. 근데 앨범을 함께 제작하거나 내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은 또 뭐가 있을까? 전통 발라드를 하길 원해요. 뭐 예를 들면 벤 씨의 열애중 같은 노래를 하길 원해요. 그러면 여기서 또 그 이상과 괴리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밀고 나갈, 그러니까 내 색깔을 밀고 나갈 정도가 되려면 그거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내가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사실상 그만큼의 자신이 없었던 거죠, 이때까지.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겁니다.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합니다.
한여꿀 목소리가 꿀이었는데요. 참 예쁜 목소리.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죠. 저도 그 노래 좋은데 그것도 사실 뭐 저한텐 감사한 노래지만 선택의 길오라. 뭐 선택의 길오라고 볼 수도 있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승기 진짜 잘생겼냐고요? 질문이 뭐 그래. 아니 나 이렇게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이승기 잘생겼냐. 아 진짜 웃기네. 네 잘생기셨습니다. 아 너무 웃기네.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그쵸. 사실 그게 맞지만 원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저한테 주어진 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살면서 하고 싶은 걸 하려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좀 다른 것 같아. 오늘 제가 택시를 탔는데요. 그 차를 수리를 맡겼거든요. 그래서 오늘 차가 없어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돈을 떠나서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된다고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마디로. 니브님 의뢰를 해도 되나요? 당장이라도 의뢰를 좀 하면 안 될까요? 그곳에 저와 같이 작사 작곡을 할 분이 계신가요? 하여튼 그랬어요. 택시기사님이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기 아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너무 행복해하고 거기다가 돈도 잘 번다고, 제가 봤을 땐 돈도 잘 번다가 가능해서 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건 그러면서 되게 여러 번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뭔가 되게 마음이 이상했어요. 좀 찡했어요. 제가 이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창밖만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건강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러면서 되게 저 덕담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있어요? 그래요? 그럼 당장이라도 작업에 함께 하겠습니다. 전 뭘 하면 될까요? 어쨌건 진짜 요즘 굉장한 고찰 입니다. 그래서 속이 이렇게 시끄러운가 봐요. 제가 단순하게 살다가 이렇게 주어진 거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많네요. 아, 싱어게인을 보고 있어요? 보면서 이걸 보고 있어요? 택시 기사분이 봐도 고민이 있어 보여서 그랬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한마디 안 하고 있었는데 택시 기사님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나 보다. 약간 연세가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분도 뭔가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좀 어리거나 뭐 이렇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룹 활동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쵸. 그룹 활동 너무 좋지만 또 그룹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나한테 특화되어 있는 색깔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개인적으로의 음악 색깔과 뭔가 길을 찾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나대로 가야 되는데. 근데 사실 좀 예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각오를 좀 했었어요, 저는. 분명히 내가 여기 나가면 제가 왜 나오나라는 생각을 하시거나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겠다. 그거를 받아들일 각오를 이미 했었고, 사실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내가 여기 나가는 게 맞나. 그러니까 나가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나. 나가서 잘 해내서 본전 이상을 얻을 수 있나? 이게?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전에 전 시즌 때도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전해서 들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못 나갈 것 같다라고 이제 고사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되게 많이 망설이긴 했어요. 나갔을 때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까. 그 애초에 그런 경연이라는 포맷 자체가 사실 너무 좀 부담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부담되죠. 떨리고. 그래서 제 기량을 발휘하기에는, 편안하게 하기에는 너무 쉽지 않은 환경이고, 그리고 또 모든 경연 프로그램이 다 그렇지만 대기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나, 이걸 도전하는 게, 나갔다가 욕만 먹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죠. 그리고 선곡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사실상 제가 딱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을 지금 보여드린 건 아니긴 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길의 노래는 아니고 그냥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선곡을 했어가지고 어떨까 모르겠네요. 친구들이 노래를 이렇게 잘했나 하던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불렀던 노래는 제 기준 그렇게까지 뭐랄까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그냥 내가 영상을 찍어서 커버곡을 올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노래를 해서 커버곡을 올리던가, 하고 싶은 노래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앨범을 내던가, 그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사실상 경연에 가서 보여주고 싶은 노래를 해서 그것도 잘 불러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만큼의 깜냥이 안 돼서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악뮤의 리바이 맞아요. 근데 그거를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작진분들이.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인다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다행인데. 고맙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팬들에겐 고맙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라 보여주고 싶은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참 쉽지 않네.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평소에 어떤 거 하는지 조금 아시는 분들은 예상하시겠지만 저는 좀 감성적인 옛날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게 결과론적인 거라 뭐가 맞는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1라운드 때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쵸? 되게 반응이 좋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렇네 하고 떨어졌을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라 모든 게 어렵네요. 예스 파이팅. 땡큐. 켈리 클락슨 노래요? Because of you 뭐 이런 노래요? 저 그 노래로 예전에 학생 때 대회 나간 적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 그런 노래 너무 어려워. 발라드? 그니까 근데 뭔가 정통 발라드 말고 다른 류의 노래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노래를 해봐야겠어요. 누워서 라방주인가요? 각도 하면인데 누워서는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기대해서 기대해서입니다. 이번 출연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줬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어쨌건 2라운드 무대도 기대해주세요. 포켓몬 푸린 같아요. 푸푸푸린 그 핑크색 눈 동그란 개? 개 맞나? 베를린 치명적인 Sister, can you show me around? I don't know how the place look like in Korean in night. 일본에 살아서 공연을 못 가는데 꽃다발을 보내면 받아주시냐고요? 어떻게 보내요, 꽃다발을? 받을 수만 있으면은 너무나 받는데 어떻게 보내주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말 가수에게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무대에 오른다는 건 어려운 거군요. 아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저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독 보여주고 싶은 걸 못 보여준 거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가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글쎄요 대부분 다른 가수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 적어도 자기 노래를 자기가 배터리가 별로 없네. 자기 노래를 자기가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를 못 보여줬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요? 사실상 그래서 자기가 노래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구현하기가 어려워. 저도 해본 것 중에는 송캠프를 해서 그냥 작곡가 분
이랑 처음부터 그냥 아예 코드부터 같이 얘기해서 피아노 하나하나 다 고르고 해서 같이 만드는 게 그나마 싱어송라이터가 아닌 입장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받아서 노래가 좋을 때도 있는데 좋을 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상 나라는 사람의 특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냥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꽂히는 경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튼 아이르 컨텐츠요. 아, 저 그 소속사가 없어요. 그 계약 해지를 사인을 해가지고 이제 소속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무소속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반길 조심하세요. 그래, 이 할미는 밤길 조심하도록 하겠다. 사실 조심할 사람도 없다. 아무도 없다. 무소속 출마라뇨. 전 정치인이 아닙니다. 셀프 프로듀싱 쉽지 않죠?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그러게요. 쉽진 않네요. 그쵸, 쉽지 않네요. 내가 근데 사실 명확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색깔이 정말 짙고 명확했으면은 그걸 더 푸시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이 노래도 괜찮은 것 같고 이 노래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좋게 말해 다양한 걸 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중구난방이 됐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무소속이 되었지만 이런 속 시끄러운 고민의 시간을 거쳐서 꼭 제 색깔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맥북을 산 거예요. 음악 작업하려고. 제 색깔을 꼭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한 큐에 바로 그게 나한테 딱 맞는 색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귀에 닿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이게 또 가수라는 직업이 땅 파서 노래하는 건 아니니까 누군가의 니즈가 있는 걸 또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걸 모든 걸 만족하기가 사실 진짜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분명히 현실에 부딪히긴 하겠지만 해서 뭔가를 했을 때 아 제가 그때 뻔질나게 라방에서 자기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어쩌고 저쩌고 속 시끄럽다니 어쩌니 저쩌니 징징징 거리더니 이런 거 하려고 했나보다 라고 한번 들어봐주세요. 그랬는데 좋으면은 더 들어주시고 싱어게인 우승을 하고 좋은 회사를 계약하면 된다고요? 이미 틀려먹었는데 우승부터가 싱어게인 우승을 하라고요? 그거부터 틀려먹었는데? 저는 싱어게인 우승을 할 사실 생각과 기대조차 없습니다. 나갈 때부터 그랬어요. 나갈 때부터 저의 목적은 사실상 내가 하고 싶은 노래 하나만 하자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모습, 하고 싶은 노래. 사실 그것도
물론 후보가 있었는데 1라 때 못했거든요? 스포가 되니까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건 1라 때 한 노래는 아니에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노래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한 뭐 1라운드든 2라운드는 사실 듀엣 미션이니까 하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고 한 3라운드 정도 가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노래 딱 하나만 하자 그러면은 떨어져도 기분 좋게 너무나 기분 좋게 내려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참가했기 때문에 우승은 전혀 생각조차 안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그 가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취지가 애초에 무명 가수 다시 노래하단데 물론 뭐 그건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신선하고 새로운 사람을 원하는 포맷이기 때문에 제가 우승을 한다면은 그게 조금 애초에 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가지고 탑10이요. 전 사실 탑10도 욕심 없습니다. 나온 분들 중에 임팩트 있는 분들이 없었어요? 지난 시즌에 비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뭐,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아직, 그, 제가 알기로는 1라운드가 다음 주까지인가? 여튼, 아직 참가자들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임팩트 있는 분들이 또 다음 주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 담백하고 담담하게 부르는 발라드가 참 잘 어울리는 목소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게요. 저도 담백하고 담백한, 담담한 그런 노래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번 터뜨리고 그런 노래 하고 싶긴 한데 사실 그런 노래가 경연에 맞을지 그리고 제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한 큐에 또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모든 방송이 다 그러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으면은 내가 PD님하고 내가 작가님 해야지. 그쵸? ASMR 좀 한번 해보자고요. 최적화됐다고? 심사위원 귀랑 제가 귀가 다른 건가? 아니요. 이게 사실 저는 그냥 저를 떠나서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은 성격이 다르듯이 호불호랑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래서 좋은데 또 누군가는 이래서 별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현장감이란 것도 무시할 수 없고
뭐 각자가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모든 스토리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완전 주관적인 거라 누가 맞고 아니고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시티팝 쪽이요. 시티팝이라고 하면은 몽글몽글한 노래 말씀하시는 건가? 시티팝이라 추천 좀 해주세요. 어떤 게 있을까? 전 개인적으로 백예린님은 진짜 좋아해요. 엄청 팬이에요. 좋으니까 다 하라고요?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요. 아니, 저도 다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러려면 내가 노래 만들거나 내가 커버곡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그래서 영상 찍어서 올려야 돼. 그래서 사실 올릴 거긴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있나 생각해봤거든요. 뭐 그걸 방송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하려고요. 커버곡도 하면 되죠. 근데 이게 하고 싶은 게 내 노래가 돼야 된다는 거지. 내 말은 다른 사람 노래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이 노래를 너무 좋아서 내 노래인데 계속 불러드리고 싶은 그런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싱어게임 끝나면 커버곡도 올려주세요. 올려야죠. 지금 안 그래도 커버곡 할 거예요. 안 끝나도 올릴 수도 있어요. 탈락 안 했는데 올릴 수도 있어. 아, 유튜브야. 유튜브는 제가 몇 번 설명드리긴 했는데 같이 함께하던 그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회사를 나와가지고 제가 잠깐 쉬는 그 잠깐은 아니지 뮤지컬 한다고 못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다 나가고 계약도 끝나가지고 유튜브를 사실 지금 커버곡을 해서 올리려고 하는 것도 뭐 이렇게 되게 이제 배터리가 별로 없네. 되게 이렇게 뭔가 갇혀진 그런 상태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래 불러가지고 그냥 그거 찍어가지고 올려야 될 것 같아. 어쩔 수가 없어. 아니면 장비를 사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그렇고 아니면 그런 건 할 수 있겠다. 그 장비를 사, 그 야외용 마이크를 사. 그래서 지금 새벽 3시에 여기서 노래를 해. 그걸 올려. 뭐 이런 건 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연습실에서 그냥 해. 그걸 올린다거나 그 정도. 스튜디오 빌려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막 거창하게는 못할 듯. 니혼고 오보에테마스. 스쿠시다케 Stay with you, Stay with me 커버해주시면 좋겠다고. Stay with me? 가수가 누구죠? Stay with me? Stay with me?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누구 노래인가요? 관리하는 PD를 뽑아서 편안하게 PD를 그냥 뽑나요? PD를 뽑으려면 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돈을 드려야 되겠죠? 저 지금 맥북 프로 사가지고 라면 한번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월급은 어떻게 주나요? 아, 정말 쉽지 않은 인생. 일본 가수예요. 스테이윈 미 시티팝. 아,
아, 그래요? 그 요즘 일본 가수 노래, 그니까, 하는 분들도 있더라. 좋은 노래들이 몇개 있더라. 저는 일본 노래는 그거 좋아해요. 라라라 럽송.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가사는 지금 까먹는데. 라라라 럽송. 뚜두둥뚱뚱뚱뚜둥. 그 완전 옛날 노랜데. 전그 노래 좋아. 로또가 되면은 후원을 한다고요, 저한테? 로또, 일단 로또가 돼야겠네, 그럼. 되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저 근데, 제가 지금 뚜벅이라 가지고, 지금, 생각보다 늦어서, 택시를 타야 되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8%예요. 이게 끊기면 저 택시를 못 불러요. 아이명의 메리골드 어울릴 것 같다고요. 아, 아이명 몇개 영상 뜨는 거 봤어요. 무슨 노래 있었는데? 그 이미지만 생각나고 노래가 생각이 안 나네. 아, 스테이 위 미도 옛날 노래예요. 들어보시면 안다고요? 보조 배터리 없어요. 저 지금 그거 할까 생각 중이에요. 유재하님 노래. 좋아하는 노래가 몇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되게 정적이어가지고 그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정적이잖아요. 이렇게 막 지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감성 있는 노래라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해보고 싶네요. 마츠 바라미키, 마츠 바라미키의 Stay With Me, 마츠 바라미키, 마츠 바라미키.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날, 지난날 검은 물체가 달려오고 있는데 확인해 달라고요? 검은 물체? 내 그림자 아니야? 굴 좋아해요? 오예린 얼굴? 저도 좋아해요. 왜 우냐고요? 저 우는 것 같아요? 안 울어요. 가리워진 길, 맞아요. 가리워진 길 하려고요. 보일 듯말듯 까불거리는 속 시끄러울 때 주변에 마음 흔드는 일 없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택시요? 부르려고요. 제 생각에 지금은 부르지 않으면 기다려서 오기에는 조금 힘든 시간인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여기서 올라가서 불러야 될것 같아요. 원래 루틴이 있어요. 다 뛰고 저기 조금 걸으면 편의점이 있거든요. 거기만 열어요. 거기 가서
계란이랑 마실 걸 하나 사서 그걸 먹고 먹으면서 집에 가는 게 저의 루틴인데 오늘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배터리가 끊길 것 같아서 짙은 애 잘 지내자 우리요. 저 그 노래 진짜 좋아해요. 분명 언젠가 다시 스칠 날 있겠지만 모른 척 지나가겠지. 그 노래 좋아합니다. 아니 근데 차를 바로 잡으려고 올라왔는데 도로가 아니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여기 어디야? 이쪽은 처음 와봤는데 아 왠지 절로 가면 될 듯? 저는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차를 불러서 가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십시오. 다들 저처럼 소란한 밤 말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아시겠죠? 안녕. 안녕, 안녕. 잘 자요. 뿅.